때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화려하게 독립신호탄을 쏘아올린 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내륙국으로 땅 넓고요 크롬 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1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6위 등 다종 다량 광물 자원 제일 풍부하고요. GDP 54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롤모델로 점프 점프 성큼 뛰어오른 바로 그 고수 카자흐스탄. 소련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지 온 30년. 그 짧은 기간 동안 구수도인 알마티에서 새롭게 옮긴 수도는 누르술탄. 아하, 화려하다. 현대식 빌딩들과 고급 아파트들이 으리번쩍. 중앙아시아의 두바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과의 관계도 짧은 시간 급속하게 가까워지며 양국 관계에 서로 보탬이 되고 있으니 10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일찌감치 오빠를 외쳤던 카자흐스탄의 소녀들, 한국 영화, 한국 음악, 한국 뷰티까지 섭렵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하철은 전동차부터 에스컬레이터까지 가레야! 카자흐스탄의 토목건설과 주택 공급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자문까지 가레야! 깨끗한 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수기도 가레야가 1등. 1992년 외교 관계를 맺은 후 화학기계, 승용차, 철구조물, 건설 중장비로 대한민국이 수출한 것이 26억 6천만 달러. 원유와 우라늄 등 자원 교역으로 대한민국이 수입한 것이 15억 6천만 달러. 최근엔 금융과 보험, 제조업까지 진출. 양국 교역을 통해 더욱 그 내공을 강화하며 고수로서 연마하고 있다. 알고 보면 한국과의 인연은 참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으니 이 정겨운 얼굴을 보라, 이 익숙한 음식을 보라, 여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그린마켓. 이 애국심 울리는 글자를 보라, 이 위대한 이름을 보라, 여기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중앙공동묘지.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에 왜 이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진짜. 이 무덤의 주인은 바로 홍범도 장군. 때는 국권을 잃고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우리 무장 독립군이 일본군을 대패시켰다는 승전보가 날아드는데, 아, 이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러나 그때 스탈린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 연해 뒤에 있던 고려인들이 일본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것을 명령한 것이다.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멀고 먼 길을 가게 된 고려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게 되고, 1937년 10월 9일 이곳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토굴을 짓고 정착한다. 그렇게 어머니의 땅을 가슴에 품은 채 이민자로 살게 된 고려인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인의 특성 어디 안 가는지 그 추운 땅에서도 부지런해요. 교육열 높아요. 카자흐스탄 인구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카자흐스탄 50대 부호 중 7명이 고려인. 고려인들의 성실함은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긍정적인 힘이 되어 주었으며 서로가 강력한 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 언젠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 현충원에 모시며
카자흐스탄에 사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양국의 끈끈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니 최근엔 일교차가 커 농업이 어려운 지역에 농작물을 심어 K-스마트팜을 성공시키고 수자원 환경 분야, 공항, 스마트시티 등 IT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분야까지 다양하게 경제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하니 카자흐스탄이 국방의 고수가 되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언택트 IT 기술 보급과 코로나19 의료용품을 전달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등 K-방역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신뢰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쭉! 아하! 우리 가슴 웅장하게 해주는 중앙아시아의 고수 카자흐스탄! 그 어떤 고수보다 서로에게 우호적으로 서로에게 협력하며 앞으로의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